어디 네 재주나 구경해볼까? 공자호가 진법에 들어왔으니 나머지는 장장문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건 진무의 환영진법? 진! 개! 겨우 이거냐? 이런 진법으로는 상처를 입히기는커녕 잠시 잡아두는 것이 고작이거늘 날 여기에 가둔 너희도가 뭐지? 당신에게 빚을 진 거야. 어떻게? 공자호, 애당초 왜 나와 훈련을 올리겠다고 약조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있다고 말한 연유는 또 무엇입니까? 설모, 대군헌을 해친 건 내가 아니라 네 짓이다. 이번에는 연남비인가? 재민꾼. 그 가면은 무척 무겁고 내가 나아오려할 때 가면 때문에 날개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시야는 추락한 거겠죠. 너는 그랬나? 네 놈과 같은 줄 아느냐? 난 죽기 전에 연남비라는 이름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넌 아버야, 신고와 공자호라는 이름 뒤에 언제까지 숨어있을 셈이야? 헛소리! 신고와, 네가 폐목경을 쓰러뜨리고 신고홍과 견전하는 날을 꿈꿔왔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소원을 들어줄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백효생! 그건 바로 정령회의 보좌를 이어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천하 제일의 권력이 네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난... 네가 아버지의 반을 부서뜨렸으니 복령복에서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심고홍! 허나, 이제는 널 용서하마. 용서 따윈 필요 없어! 네가 죽으면 복령복에 묻어줄 테니 저승에서 아버지를 모시도록 해라. 죽어라! 하! 안 돼! 으아! 라마 돌아왔구나. 힘이 부족하면 빠른 걸 보완해야 해. 당신은 뭐죠? 네가 잃어버린 걸 훗날 하나하나 되찾아주마. 공자님을 믿어요. 백옥경을 끌어들이려면 공자님과 대비부를 손에 넣어야 해. 그렇다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명월 씨, 후회하느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옛날 지금이나 우리 두 사람 뿐이네요. 조천군에서 공자님을 해치려는 자는 내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무서워 마라. 내가 널 집에 데려다 주마. 이런. 진격을 강제로 무너뜨리고 있어. 공자호가 도망가서 아쉽게 됐군. 아쉬운 것 치고는 담담해 보이는걸. 혈의고가 발작하여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 하여간 잽싸기도 하지.
장문인, 이런, 내가 한 발 늦은 건가? 진을 펼치느라 체력을 다 소진하여 위중하네. 그렇게 위중하신 겁니까? 괜찮네. 내 평생 익힌 의술에다 수양을 모두 쏟아부으면 장문인을 살릴 수 있을 거다. 양국주, 병들고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술을 행하는 자의 도리니 당호의 일은 자네들에게 맡기겠네. 기분 좋을 때는 우산, 그렇지 않을 때는 검을 휘둘러야 해. 가주님이 양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주제도 모르고 빛을 쫓다간 스스로 추락하는 법입니다. 마음껏 골라봐. 돈은 내가 낼 테니. 따라오게. 이곳에 거대한 바둑판이 있다니. 나와 한수 두지 않겠나? 바둑돌이 없는데 어떻게 두실 겁니까? 바둑돌 대신 마음으로 새긴다네. 다른 분을 찾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포기가 어찌 그리 빠른가. 내가 가르쳐주지. 그럼 해보겠습니다.
천지가 사람을 바둑알처럼 두었는데 사람도 천지를 바둑알처럼 두게 될 줄은 몰랐군. 취미가 고상하군. 연맹주님? 연맹주께서 약조한 대로 와주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와 한수 두시렵니까? 시작! 네. 심곡주의 바둑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력이 있구려. 과찬이십니다. 사람이 천지를 바둑알처럼 둘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 대부분의 사람은 천지가 정해준 운명을 따라 움직이지만 강자만이 하늘의 뜻에 맞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옳소.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에 맞설 수 없는 법이고 천지는 만물을 똑같게 대합니다. 하늘을 따르든 말든 하늘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사람은 마땅히 천지의 시운을 이용해 뜻한 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하늘의 뜻 역시 수중의 바둑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심곡주의 포부는 해와 달을 집어삼킬 만하나 지금 보니 탁상공론에 불과하구려. 탁상공론인지는 두고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다들 백효생을 천하제일 기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에 비해 심곡주의 진전이 오히려 흥미롭구려. 백효생은 하늘의 뜻을 알아냈지만 대책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사지에 들어섰습니다. 심곡주의 청룡회 재정비는 완성이오? 제가 바라는 것은 한순간, 한 사람, 한 마음 따위가 아닙니다. 연맹주께서는 제 참뜻을 알고 계신지요? 승부가 이미 나왔군.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심곡주는 천하에 세운 공이 없으니 막대한 부를 갖고 있어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좋은 계책 있으십니까? 공자호를 죽이고 공장령을 손에 넣게. 그리하면 심곡주도 자신의 길에서 첫걸음을 떼게 될 걸세.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차는 향차, 가장 독한 술은 향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미인이지. 이곳의 북서쪽에 있는 공우 무덤으로 가서 남대협을 기다리십시오. 주제도 모르고 빛을 쫓다간 스스로 추락하는 법입니다. 샘은 어딨지? 이건 남사양의 필체로군. 북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북쪽을 살펴봐야겠다.
두 번째 영호를 손에 넣었으니 얼른 영통과 영호를 복령국에 보내도록 하자. 네. 소엽, 공자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자우의 혈이구가 발작했을 텐데 어떻게 따라온 거지? 야! 무슨 일이지? 상황이 안 좋아. 따라와! 무슨 일입니까? 공자우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서둘러 복령국으로 가야 해. 이런, 물의 폭풍입니다. 지나간다!